어제가 신곡으로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췄습니다. 로제는 최근 다음 달 발매하는 첫 번째 정규 앨범 로지의 두 번째 선공개곡 넘버원 걸을 공개했습니다. 로제가 팬들을 생각하며 쓴 노래라는데요.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. 특히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를 함께 불렀던 브루노 마스가 프로듀싱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. 지난 주말 두 사람은 국내 음악 시상식에도 함께 출연하며 우정을 자랑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.